전국체전에서 최종 순위 3위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정말 뛰어난 감성과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수 오유진님의 공연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로 프린세스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희 보디가드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삼척에 온 김에 또 삼척 시민분들에게 색소폰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유진아 선생님의 미운사내라는 곡, 색소폰 연주곡 들려드렸고 바로 다음 곡으로는 제 신곡 사랑꽃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노래 무슨 꽃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꽃이라고요 여러분? 네, 사랑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집 가서 이제 오유진의 사랑꽃을 딱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한번 들으면 계속 중독돼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뭐 인기 차트에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삼척 시민분들이 얼마나 제 노래 사랑꽃을 많이 들어주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제 신곡 사랑꽃이라는 곡 들려드렸고
이제 다음 곡으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죠. 진성 선생님의 못난 놈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성 선생님이 못난 놈 들려드리는데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아,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성을 안 해주신다면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다음 곡이 끝나고 나서는 두 가지 글자 아시죠? 그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곡, 다음 곡 끝나면 해주시거든요. 그럼 해주실까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상처받아 좀 봤어요. 네, 마지막 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제 노래 나의 보러 와요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로 갈랍니다. 갈랍니까?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삼척 신부분들이 또 삼척 요요진이 왔다고 또 갱콜을 해주셨으니까 또 학원은 가야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죠. 바로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배기라는 곡 준비했는데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근데 또 진또배기를 부르려면 여러분들께서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어딜 가나 먼저 선창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아, 약간 소리가 이게 확 오는 게 아니라서 한 번씩 체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제 기준에서 오른쪽 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 상당하구만. 자, 그리고 여기 왼쪽 분들, 오른쪽 분들보다 더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중심이죠. 센터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진또배기! 진또배기! 어떻게 센터가 제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중심 분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진또배기! 진또배기! 네, 감사합니다. 진또배기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눅눅한데 오늘 또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삼척이 오유진이 온다면 또 바로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트로 프린세스 오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러 안 올 수가 없네요. 우리 우유주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앞쪽에 지금 보이는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뒤쪽에 있는 LED 화면에서 예쁜 장미가 한 송이씩 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다란 장미가 활짝 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내비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장미부터 피워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장미 박상수 시장님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장님이 피운 아름다운 첫 번째 장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미 정정순 의장님이 두 번째 장미를 피워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장미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세 번째 장미를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 내빈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동시에 장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장미를 피워주세요. 네, 터치해 주실 때마다 예쁜 장미들이 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슬로건을 외쳐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저희 아까 함께 했던 다 같이 로즈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까 의원님도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실까봐 연습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다 함께 로즈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 함께 로즈.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함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삼척시장님 개막식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위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삼척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계절의 여왕인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짙은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이 계절에 다 함께 로즈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삼척 장미축제가 무려 4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역의 3일꾼이시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지역 현안 사업의 대규모 예산 확보 등 강원 남북권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 계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척 시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을 내 정열을 쏟아주시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삼척시의회 정정순 의장님과 양희정 부의장님, 본정복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김원학 의원님, 정연철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그리고 삼척 문화원장이신 최성도 원장님, 김영권 강원도의 의원님, 조성훈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척 장미 공원은 전체 면적 8만여 제곱미터로 식재된 장미 수종만 222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조화롭게 식재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이곳 멋진 장미공원에서 아름답게 펼쳐진 꽃길을 걸으며 꽃중의 왕인 장미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평생도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또 파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펼쳐지는 장미축제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절개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고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장미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고요. 만개한 장미처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으로 가득하고 올 한해 고귀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삼척시민 여러분, 삼척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여왕, 아까 5월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5월을 이렇게 아름다우고 장미로 또 꾸며주실 수 있는 거 우리 시장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척시 의회 정정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삼척 장미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삼척시의 정정순 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움과 사랑이 넘치는 2023년 삼척 장미 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삼척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타 선정에 큰 힘을 실어주신 우리 삼척의 든든한 큰 일꾼이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개최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의회 양희전 부의장님, 김희창 의원님, 김원학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정연철 위원님, 조성은 도의원님과 신영권 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최선덕 문화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내빈과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은 꽃의 여왕며 장미의 계절입니다. 가장 좋은 계절에 만개한 장미꽃은 여러분들의 활짝 핀 미소와 더불어 이곳에 활력을 더욱더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장미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행복한 사랑을 뜻하는 장미의 열정적인 사랑을 마음 가득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영월 3척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전국 각지에서 더 쉽고 더 빠르게 3척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3척 장미축제 또한 더욱 여러분 많은 분들의 참여와 함께 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국 제1의 3척 장미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2023년 3척 장미축제 개막을 축하드리며 이곳 3척에서 보고 느끼셨던 장미축제가 즐거웠던 추억으로 기억되어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장미축제에서 모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담아가시면서 이곳 3척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내년 올 3척 장미축제에도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에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을 진행하게 될 아나운서 박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셨을 때 날씨 너무 좋았죠? 아, 이제는 좀 추운 날씨가 지나가고 바람도 선선하니 그리고 축제적인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요, 다양한 공연들 그리고 먹거리를 즐기셨을 텐데요. 이제 또 개막식이 진행되는 만큼 어떤 또 개막식이 진행될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앞쪽에 무대를 함께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척 장미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박수로 크게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2023 3척 장미축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년 만에 개최가 된 3척 장미축제는 올해 다 함께 로즈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사진 찍을 때 뭐 김치, 치즈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올해 우리 3척 장미축제 현장에서는 다 함께 로즈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한번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함께 로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다 함께 로즈.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문화공연 체험 이벤트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3척 장미축제를 찾은 관객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도록 애쓰신 분들이 또 많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3척 청정수소 드림시티 3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상수 3척 시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과 동행하며 시민께 감동을 주는 삼척시 의회 정정순 의장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정당 사무총장이신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의회 양희정 부의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삼척시 의회 권정복 의원님 자 함께하십니다. 네, 이어서 삼척시 의회 김희창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삼척시 의회 김원학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이어서 삼척시 의회 정영철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척시 의회 김재구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이어서 강원도 의회 신영곤 의원님 함께하십니다. 장미보가 봄에 밤에 딱 맞는 분위기,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 존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존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앱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조금 더 불러드릴 텐데요. 첫 곡은 빈센조 드라마의 OST였던 곡이었고 두 번째 곡은 굿데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 곡은 발라드 곡인데
분위기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생각? 네 생각이라는 노래 좋아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다음 발라드 곡은 제가 정말 친한 형인데 김동률 씨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곡입니다. 제 첫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이게 아닌데 들려드릴게요. 슈퍼스타K라는 방송을 그게 언제 한 거냐면 벌써 13년 전입니다.
너무 놀랍죠.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즘은 또 장자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과 더 타임 호텔 이렇게 하면서 음악도 열심히 발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OST 작업도 좀 간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곡도 역시 OST 노래고 좀 흥겨운 곡이니까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오늘 존박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저도 아쉬워요. 맞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인데 이 곡은 아무래도 또 젊은 친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노래 잘 아시면 중간에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네 생각이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곡 네 생각 들려드리면서 가수 박하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어디 있어? 네 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즐겁게 즐기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척 시민의 일꾼 김인철입니다. 아, 오늘 참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오늘 이 삼척을 찾아주신 관광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죠? 삼척 오시니까 좋죠? 네. 우리 좋은 말씀은 우리 삼척시장, 박상수 시장님과 정경수 시장님께서 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 중국들은 얘기 안 하고 오늘 얘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미꽃을 보니까 우리 뒤에 어머니 아버님들 젊은 시절 생각납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장미 선물하려고 이게 장미꽃 선물하려고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단순한 장미가 없었어요. 조그만한 장미 같은데 요즘은 이 장미로 좋은 품종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장미꽃이 너무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장미 시민들 또 우리 관객분께서 우리 장미 축제와 함께 젊은 시절에 추억도 듬뿍 느끼시고 젊은 기분을 바랍니다. 우리 삼척은 며칠 전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안 열대시라고 생각했던 삼척에서 영월까지의 고속 사업이 정부의 의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5조 2천억이 넘게 드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삼척이 평택으로 나가는, 수도권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삼척이 강원 남부 지역의 오지라고, 교통 오지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곳 준비가 될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바로 인접에 태평양으로부터 나가는 동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말이면은 바로 여기 50선 건너에 삼천역까지 저 부산에서 고속열차가 운행되게 됩니다. 부산에서 아마 1시간 40분 남기 시간이면은 바로 이 삼천역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준비 중에 있는데 삼천부터 강릉까지가 옛날 개정시대에 만들어진 열차길이 있는데 이 열차길을 묶어내고 최신 고속열차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는 삼척이 서울서 내려오는 고속열차, 부산에서 올라오는 포항을 거쳐서 올라오는 고속열차의 요충지가 되고요. 또 바로 이 태백선, 태백을 통해서 제천, 청양리로 가는 태백선의 열차까지 3개의 노선이 운행되게 되는데 태백선도 7월이면 이제 중고속열차가 운행돼서 태백과 제천을 통해서 6월까지 한 3시간 반을 갈 수 있는 교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시대에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사업이 완전 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삼척시민들은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이 좋은 이 장미공원에 나와서 시민들끼리 소통하고 또 화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마저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요. 인간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답이 끝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이런 질병으로 우리가 선언하게 됐습니다. 발출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이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접어드는 이 환절기, 여름의 초입에 해가 지고 난 저녁 날씨가 참 좋으시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좋은 이 날씨에서 얼마 전에 바로 뒷산에 휘날리던 벚꽃이 눈처럼 내리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제 녹음이 짙어져가지고 검푸르게 보이고 이제 이 공원에는 흰 장미, 붉은 장미, 온갖 장미꽃이 붉은 이렇게 만개해 있습니다. 우리 삼척 시민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오신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장미꽃, 만개한 장미꽃처럼 활짝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를 수고해주신 박상수 시장님과 우리 시의 공무원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뒤에서 안내하고 안전을 준비하라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정정선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들, 김영권, 조성훈 도의원들, 강원도에 가서 삼척 시민의 이런 삶의 진탕사 시청에서 모셔가고 계시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이런 문화 행사 하면은 우리 문화원에서 많은 협조와 소통을 해주십니다. 최선도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어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삼척 시민이 행복한 도시 우리 강원도가 더 강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침내 아주 화려한 공연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자, 최용진.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에이그 에이그. 아니 2년 6개월을 공연을 못하고 정말 눈물로 보낸 세월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요 지금. 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자 우리 고품격으로 놀자고. 저쪽에 뭐 예, 저쪽보다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Y 그렇죠. M 귀엽게 C A 자 Y M C A 자, 얼마나 우리 어, 수준이 높아 그죠? 자 가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멋진 식전 공연으로 저희 개막식 시작 전에 뜨거운 분위기를 좀 달궈 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개막식 약간 축제에 항상 좀 많이 나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축제 개막식을 가면 이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신대양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장님이 네. 우리 박상수 시장님이 우리 취임하고 나서서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 시장님 덕분입니다. 네. 그럼 공원 와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요. 네네. 이렇게 또 행사장 직접 오니까 너무나 이 삼척의 이 아름다움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간 좀 활동 계획도 있으실까요? 뭐 앨범을 내신다던가 아니면 더 공연의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곡이 다섯 곡 나왔어요. 네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선물 신곡을 냈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 그 삼척에 나온 또 박상철 가수의 네.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요 노래로 제가 계속 밀려고 하는데 네네. 선물 잘 뜨면 삼척 시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알아서 선물을 좀 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요즘 네. 계약서를 제가 이제 그 옮겨서 7년 계약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나이에 이제 죽기차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아니,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우리 신대양님도 계속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장미공원도 앞으로 여러 곳에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